취미가 캐스터 안형진입니다. 백종화 해설위원 제 곁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홈팀인 화성FC는 현재 리그 11위, 그리고 FC목포는 리그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박성민 골키퍼, 조영진, 김성환, 김한빈, 김경민, 카를로스, 알베르토, 박태웅, 조상범, 심재혁, 권로환, 김효기가 나옵니다. 네, 화성FC 같은 경우에는 또 확실히 이제 팀 FC목포, 문정인 골키퍼, 전인규, 김성진, 정명호, 명성준, 김혜식, 임대준, 김동욱, 이영찬, 김원민, 김훈이 나옵니다. 네, 목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또 명성준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오늘 화성에서 선발 출전한 김한빈 선수와 또 기록했을 때도 있는데 지금은 현재 조금은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성FC가 왼쪽, FC목포가 오른쪽에 자리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자 뒤쪽까지 연결됐어요. 박스 안까지 진입. 김훈 접어놓고 카를로스의 수비. 크로스 올라가는 골절! 자, 지금은 굴절된 볼이 너무나도 날카로운 위치로 흘러갔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굴절이 되면서 실점을 허용할 뻔했던 화성이거든요. 네. 여기서 끝까지 잘 버텨줬던 김훈 선수였고 네, 앞쪽에서 좀 잘 버텨줬던 김훈 선수였고 여기서 카를로스 선수의 발에 맞았었는데 이 크로스가 골 라인을 넘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전으로 다시 바깥으로 돌아 나오던 상황. 끝까지 박태웅 한 번에 길게 갑니다. 지금 빠졌어요. 심재혁! 마지막 왼발의 슈팅이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아쉬운 그런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던 심재혁 선수의 슈팅인데 네. 이번에는 뒤쪽에서 이제 클리어된 볼이 그대로 연결이 됐었거든요. 네, 앞쪽에 있는 조금 이제 바운드가 딱 처리가 어렵게 되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하지 못했던 네, 명성준 선수였고 네. 그 볼을 이제 심재혁 선수가 왼발 슈팅 하지만 정확하게 또 임팩트가 되지 못하면서 문정인 골키퍼가 정확하게 잡아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명성준 선수가 끝까지 선수가 다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목포의 압박이 강하게 들어간다면은 볼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자, 어드밴티지 적용. 낮은 크로스 박성민 골키퍼 잡아냅니다. 수비가 조금 더 빠르게 발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중앙 쪽 한 번에 길게! 오호! 문정희 골키퍼가 볼을 쳐냈습니다. 그렇죠. 문정희 골키퍼가 공을 좀 비우고 굉장히 앞쪽으로 나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감한 슈팅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 잡자마자 하프라인에서 그렇죠. 곧바로 슛을 시도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문정인 골키퍼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일단은 선방을 해냈고요. 네, 네 확실히 저런 이제 아직은 이제 자 계속해서 압박을 통해서 볼을 뺏어내고 있는 FC목포. 좋아요. 한 명 벗겨내면서 이영찬의 패스 그리고 김동욱 반대편 크로스 올라갑니다. 슈팅! 세컨볼! 들어갔네요. 들어갑니다. 득점이죠. 스코어는 1대 0 FC목포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볼을 뺏어낸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격을 만들어냈던 목포거든요. 네. 우측 측면으로 잘 열어줬고 김동욱 선수의 크로스 반대편에서 오버래핑하던 김혜식 선수에게 연결이 잘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혜식 선수의 첫 번째 슈팅이 막히는 듯 했으나 그렇죠. 여기서 다시 한번 재차 슈팅이 골문을 이미 넘어갔다라는 판정이 나오면서 목포시청이 네. FC 목포가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박성민 골키퍼가 한 차례 선방을 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김혜식 선수의 두 번째 슈팅은 그렇죠. 굉장히 행운이 따랐어요. 조영진 좁은 공간에서의 패스 빠져나오는 과정 문정인 골키퍼 빠르게 나와서 볼을 잡아냅니다. 확실히 목포가 저런 상황 이번에는 자 패스 미스를 이끌어냈고 공격 기회를 가져옵니다. 중앙 쪽으로 연결. 자 터치가 우선 완벽하진 않았는데요. 슈팅 네. 오른쪽으로 비나갑니다. 그렇죠. 상대의 실수를 틈타서 볼을 좀 잘 끊어냈던 화성이었고 그리고 앞쪽에 있었던 조상범 선수에게 연결도 잘 됐거든요. 하지만 목포 선수들이 굉장히 또 빠르게 수비 라인으로 복귀를 해주면서 조상범 선수의 슈팅은 이제 좀 주변에 왼발로 다시 전방 쪽 또 한 번의 로빙 패스 김훈 연결됐어요. 좋아요. 김훈 좋은 터치 박스 안에서 김훈 넘어지는데 반칙은 선언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훈 선수의 퍼스트 터치가 굉장히 깔끔했는데 네 FC 목포 이번엔 조금
헤더! 예! 들어갑니다! 스코어링 이내 두 점 차로 리드합니다. 네, 아 이번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궤적이었는데 네. 어, 정명호 선수의 헤더가 골문 구석을 가르네요. 와, 지금은 골문 쪽으로 향하기보다는 조금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가는 그렇죠. 크로스였는데 지금 정명호 선수가 네. 타포스트로 정확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그렇죠. 아 이번에는 굉장히 번쩍 뛰어오르면서 네. 아, 헤더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정명호 선수인데 그만큼 이제 골문 라인 쪽에서 휘어들어오는 볼이었기 때문에 볼이 이제 힘을 받기는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명호 선수가 정확하게 또 컨트롤을 해주면서 좋은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FC 목포 역시나 득점력이 긴급해질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가는 로빙 패스 떨궈놓고 박스 안에서 수비가 마지막에 처리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굉장히 잘 떨어뜨려줬던 조상범 선수거든요. 네. 하지만 김효기 선수의 퍼스트 터치가 네, 조금 아쉽게 떨어지면서 정명호 선수가 한 발 빠르게 클리어 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확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박태웅의 크로스 높게 갑니다. 펀치! 자, 휘슬을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화성FC와 FC목포의 K3리그 22라운드 전반전 김혜식과 그리고 정명호 선수의 득점과 함께 현재 두 점차 리드하는 FC목포입니다. 그렇습니다. 화성 같은 네. 경우 존재감은 화성FC 팬들에게 굉장히 큰 기대감을 또 안겨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FC목포, 화면 오른쪽에 화성FC가 자리합니다. 자, 올라가는 조영진 왼발 크로스 높게 갑니다. 뒤쪽 헤딩! 골키퍼 펀치! 세컨볼! 또 한 번 막아냈어요! 지금은 손에 맞았다는 선수들의 항의가 있는데 경기는 심재혁의 패스 그리고 김한빈 조금 높게 뒤쪽 왼발 슛! PK가 선언됩니다! 네. 조동건 선수에게 가해졌던 그 압박 과정에서의 파울이 선언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네, 크로스 과정에서 일단은 페널티킥이 선언이 되고 있는 상황. 화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얻게 됐습니다. 아, 이 장면에서 네. 지금 명성준 선수가 네. 손으로 이제 밀면서 넘어뜨렸다는 판정이 나왔고요. 하지만 이 타이밍에 이제 만회 골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면은 화성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일 수 없거든요. 조동건 슛 들어갑니다. 네. 추격골을 만드는 화성 FC 조동건 스코어 2-1 한 점 차가 됐습니다. 확실히 이제 조동건 선수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 선수다 보니까 네. 윤정인 선수와의 이제 또 수싸움에서 완벽하게 또 이겨내면서 득점을 또 깔끔하게 만들어줬고요. 확실히 화성은 조동건 선수의 득점이 터져줘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실마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상에서 복귀한 조동건의 득점은 팀에게 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스코어는 2-1 한 점 차가 됐고 자, FC목포 역시나 두 점 차와 한 점 차는 느낌부터가 상당히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무조건적인 수비보다는 FC목포 역시나 공격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두 팀 모두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 과정에 조금 아쉬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동건 패스 연결! 연결됐어요. 그대로 슛! 아하! 이 기회를 놓쳤던 심재 김원민 패스 연결됐어요. 박스 안에서 반대편! 약간 네. 뒤쪽으로 빠지면서 박태웅이 가져옵니다. 이영찬 크로스 올라와요! FC목포! 아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사실은 오버래핑을 나오지 않았던 상황 목포가 수비 라인에 있어서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김원민 선수가 측면에서 조금 외로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서 잘 버텨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영찬의 크로스였고 장한영 선수의 헤더 네 이영찬이 다시 한번 크로스 장한영 선수의 헤더 굉장히 박성민 골키퍼 입장에서는
아, 당황할 수밖에 없는 궤적으로 골문으로 이제 볼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윤호 감독의 교체 카드가 적중을 했고요. 그렇죠. 카를로스가 지금 장한영 선수가 순간적으로 가져가는 움직임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 신체적인 조건, 이제 신장이나 속도에서 장점이 있는 카를로스 선수인데 이번에는 볼이 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확실히 자신의 신체 조건을 살리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요. 자, 헤딩으로 뒤쪽 떨궈 놓고 왼발. 자, 헛발질. 우선 수비가 뺏. 지금 네. 이 장면이었어요. 사실 김효기 선수가 떨궈 놓고 다시 앞쪽까지 붙여주는 과정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다시 하프라인 근처. 오른쪽 길게 머리에 맞고 박스 안까지 가슴 떨궈 놓고 패스. 골! 김효기. 네, 아, 김효기 선수가 일단은 어려울 때 다시 한번 따라가는 만회 득점을 만들어 주는 상황인데, 네. 확실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화성은 시도할 수밖에 없는 후반전 마지막 시간대거든요. 일단은 금학철 감독의 선택이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아, 조금 전 화성 FC의 공격 전개 과정은 너무나도 좋았고요. 역시나 조동건 선수가 이런 능력이 참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1차적으로 박지환 선수가 잘 떨어뜨려줬고 네. 조동건 선수가 컨트롤 이후에 김효기 선수에게 정확하게 연결. 김효기 선수 지체 없이 다이렉트로 발리 슈팅을 만들어내면서 일단은 굉장히 박준태 크로스 올라갑니다. 마지막 문정희. 네, 이번에도 네. 앞쪽에서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예. 네, 박재환 골키퍼, 박재환 선수의 머리에 맞지는 못했지만 일단 화성이 남은 시간 빠져나오는 FC 목포. 와, 좋아요. 패스, 김원민 반대편 있어요. 잠깐요. 박성민 골키퍼의 손에 맞고. 크로스바에 맞고 아웃됩니다. 아, 장한영 선수가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득점을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 네. 사실 좁은 공간에서 원투패스를 통해서 완벽하게 공간을 허물어냈고 김원민 선수의 크로스 정확했거든요. 아, 이번에는 박성민 골키퍼가 너무나도 어려운 위기 상황을 넘겨내는 슈퍼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높게 떴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종료. 자, 2020의 K3 리그 22라운드 화성 FC와 FC 목포의 경기 최종 스코어 3-2. FC 목포가 이 승리를 지켜냅니다. 사실 개인...